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긴장이냐면요. 여기저기서 뭐 과반이니 180석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대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70군데가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 70군데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진짜 대승이냐, 대패냐. 그 수요일 날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혹은 6시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찍으니까 그 몇십 분그 사이에 몇십 석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이길 거 생각하면서 겉으로 뭐 읍수 전략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와중에도 TK와 PK 민심과 의석수를 비교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라남북도를 합치면 전라남도 10개, 전라북도 10개라서 전남북 전체, 소위 말하는 호남 20석에다가 광주 합치면 28석이에요. 근데 경상도는 경상북도가 13개, 경상남도가 16개라서 광주 포함한 전남북 호남 전체가 28개인데 경상남북도만 29개라 한 석이 더 많고 여기에 대구에 12개가 더 있고요. 울산이 6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19개가 더 많아요. 그럼 총합해서 47석이네. 예. 한쪽은 28개인데. 야, 거의 한 20석 먹고 들어가네요. 19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요. 그게 인구가 저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 적폐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늘 평가를 하고, 물론 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적폐라는 거지, 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늘 선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당선되냐. 기본적으로 70석을 깔고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냥 70석을 253개 지역에서 70석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또 비례의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례의석까지 하니까 그냥 비례의석 한 20석 해주면 기본 70석을 깔고 가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왜 저희가 이 격전지 70군데를 지금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냐면, 수도권이 일단 경기가 1,360만 명이라 가장 많고요. 시운 9석이에요. 무려 60석에 가깝고. 서울이 49, 인천 13개. 그러니까 서울 49, 경기 59, 인천 그다음에 13, 인천이 13. 13.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120. 121석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역구 253석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어떻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압승이냐 아니면 대패냐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근데 지금 안일하게 여기저기서 150석을 막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180석을 얻은 정당은 없어요. 단한 번도. 130석으로 이기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무려 160석 이상을 이겨야 돼요. 수치상으로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가 원래 그5% 안에서 뭐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 데를 격전지라고 네. 하고요.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는 데를 초박빙 지역이라고 해요. 초박빙을 5% 미만,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합이라고 하는데, 접전 격전지라고 하는데, 지금 70곳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70곳이면 253군데 중에서 28%가 격전지예요, 여러분들. 예. 정말 이거 잘못하다가 70곳이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50군데예요. 50군데. 지금 253곳 중에서 민주당은 64곳, 64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합 우세가 70. 경합인데 우리가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70곳. 그래서 134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119곳은 경합 열세 또는 열세예요. 그럼 자유한국당 못해도 120, 30석은 나오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응? 근데 어떻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선배님이 소개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아니, 같이 하시죠, 뭐. 네, 서울 지역. 일단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 갑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우리 여전사들 네네. 박경리 후보와 이정근 후보. 그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탈환을 하면 좋은 지역이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고민정 후보나 이수진 후보도 여기도 경합 격전지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TV나 여기서 언론들이 자꾸 뭐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광진에서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도 격전지고요. 이수진 후보와 나국상 후보, 죄송합니다. 나경원 후보도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채팅돼. 여기도 여러분들 격전지예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 예. 특히 일산 유은혜 장관님이랑 김현미 장관이 있는 고향에서도 이거 격전지고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엄청난 격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PK 부산 지역에서도 격전지가 있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긴장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실제로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네. 민경욱이라는 역시 국상 아니겠습니까? 남국상? 네네. 정말 그자가 정일영 후보와 이정미 후보 표차 갈라진 거를 뚫고 지금 1위를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선거라는 거는요. 끝까지 진짜 이거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낙관론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이 낙관론이 제일 위험한 게 옅은 지지층들이 투표 안 하고 아유 내가 안 가도 뭐 이기겠지? 이런 마음을 단 1%의 지지자가 먹는다 그러면 그걸 표로 환산하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표예요. 이게 100표, 200표, 1000표 미만의 격전지들에 의해서 당락이 정해지는데 실제 한 표, 두 표, 세 표 가지고 재검표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모두 있습니다. 항상 모든 선거에마다. 그때 20대 총선에서는 문병호 후보인가? 예, 지금 미통당으로 간. 미통당으로 간 문병호. 아, 그분도 참 웃기신. 지금 미통당 가 있어요? 그 미통당 가 있어요. 문병호가? 예. 영등포로 나옵니다. 안 됐네. 아, 김영환 전 장관 사선 의원도 지금 우리 동네 고양시 와서. 홍정민이라는 저 민주당 후보랑 싸우고 있는데 참 아 인간이 아 민주정에서 이제 미통당까지 간 사람들 꽤 있습니다. 참 저는 굉장한 그 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막판에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조중동이 일제히 180석이라는 얘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박형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선까지 위험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읍소하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프레임에 전환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권심판론, 경제심판론 이런 것들로 가다가 안 먹히니까 맨 마지막에는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면들을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요. 통해요. 정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보면 이 작전이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선거가 돼야 되지 낙관론에 의해서 대승할 거라는 공허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지층이 오히려 반대편에서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양당제의 형식을 갖추고 군소정당들이 꽤 있는데도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라주는 것 아니라는 객관적 기계적 중립론 내지 양시양비론이 있어요. 네네. 그게 특히 중도층하고 부동표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거의 3분의 2나 몰아줘? 안 되겠다.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공략한 게 이 조정동의 살려주세요 프레임이죠. 그리고 집권여당 오만하다. 그래서 표로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게 해달라고 중도층과 아직 부동표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니지만 굉장히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180석 가능할까요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인데 그럼 민주당이 한 150석이나 과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정의당 플러스 범진보 진영이 180석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를 기다렸다는 듯이 헤드라인에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프레임으로 만드니 채널A의 이동재가 얼마나 유시민 죽이기를 해서 민주전체 그렇죠. 먹칠을 해서 판세를 바꾸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보면요. 과거에는 언론이라고 자기네들이 떠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 그러니까 저는 다분히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언론사가 아닌 이제는 조중동이나 검찰은 제가 요즘 지켜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많이 조중동의 힘이 부쩍 커진 것 같아요. 그게 미디어법이 종편, 종편이 나오면서 했죠. 이제는 과거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러니까 과거 독재정부 때 국정원이 하고 전두환 시대, 무서운 시대 때는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얘네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만드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날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니들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부터 방시 회장이 밤의 황제라고 하는 게 꼭 뭐 여성 편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관료 조직의 중요한 국장급 이상의 요직을 조선일보 주필이 흔들거나 방시 일가에서 걔 왜 써?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바뀐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네네. 자기가 밤의 형제라고. 예, 예. 네. 마치 최순실이 박근혜 때 했던 역할을 이미 애전역의 박정희 시대부터 조선일보가 해온 역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참패 위기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과반한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선거 한 3월달 정도만 해도 뭐 민주당 목표가 130석이다 지었고 그래갖고 뭐 비례까지 해서 뭐 150석 과반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미통당도 우리도 과반 이석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맞서다가 지금 이제 참패 위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는 세계인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만든 거예요. 자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리더십에 함께 동참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그 저력, 국난 극복의 DNA를 보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인데 이 총수가 말한 대로 약간의 읍소전략이 먹힐 가능성은 있으나 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 예, 저는 긴장하되 우리 네.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할 수 있고 현명한 국민의 판단, 특히 만 18세 이상 처음 행사하는 그 첫 유권자들이 네. 이 코로나 사태나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대전 MBC에서 이렇게 선거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럼 18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때는 이제 제가 사회자라서 중립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 18세 유권자들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뭐 그 친구들에게 여당 야당의 개념은 아직 확실치는 않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뭐 봉준호 감독과 BTS가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데 뭐 사실 봉준호 감독 그거 가지고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것들이 봉준호 마케팅 하려고 한 것들이잖아요. 핑크다 보면 그 기가 막힌 짓들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덤비되 접전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수요일 날 저녁까지 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